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그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stating preference입니다. stating preference. preference는 뭔가를 선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것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골라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중국집 가면 언제든지 고민이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이죠. 그다음에 다방, 요즘은 뭐 커피숍이라고 하지만 다방에 가면은 자,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여름에 놀러 갈 때, 야, 산으로 갈까, 해변으로 갈까.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할 때 어떤 두 가지를 놓고 또는 세 가지를 놓고 중에 뭘 선택할까, 어떤 걸더 선호하는가 하는 것을 의사결정으로고 그 의견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이번 시간에 그런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걸 선호하냐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A를 선호한다, B를 선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 커피건 차건 뭐 상관없어. 아무거나 다 마셔. 짜장이건 짬뽕이건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산이건 또 해변이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스키를 타건 보드를 타건 스키잉이건 보딩이건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어떤 특별히 선호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또 영어로 뭐라고 표시하는가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영어를 잘 공부해 두시면은 영어로 자기 선호를 표현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preference에 대한 그 발음을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로 뭘 선호하다를 갖다 prefer라고 그러는데 이건 액센트가 뒤에 있습니다. for에 있습니다. prefer, prefer. 그다음에 명사형 선호, 선호할 때는 이것은 세음절인데요. preference. 이것은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preference, preference. 1실라블로 나누면은 이건 두음절이고, prefer. 뒤음절에 가서 강세가 있고요. prefer. I prefer tea. I prefer coffee. prefer 커피가 아라고만 되고요. I prefer coffe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reference는 사실은 preference 세음절인데 실제 발음할 때는 가운데 음절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두 음절 같이요. 그래서 preference, preference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prefer, prefer, preference, preference. 예, 우선 이 발음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 문장 속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prefer coffee. I prefer coffee. I prefer tea. 나는 커피를 더 좋아해. 나는 차를 더 좋아해. I prefer tea. 그 다음에 I don't have a preference. I don't have a preference. 나는 뭘더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뭘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다 좋다는 얘기죠. I don't have a preference. 내 특별히 선호하는 건 없어. Do you have a preference? 너 네가 특히 좋아하는 거 있어? 네가 잘 마시는 거 있어? 네가 잘 가는 데 있어? 네가 더 하기 좋아하는 거 있어? 이제 무엇인가 두 가지나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Do you have a preference? 예, 이 발음에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다이아로그를 이번 다이아로그는 좀 짤막짤막합니다. 짤막한 다이아로그를 선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이아로그는 파트너를 구해서 같이 연습하는 게 좋죠. 롤플레이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가 Do you like the blue shirts or the white one? One은 shirts죠. White one. 앞에 나왔기 때문에 one이라고 받았습니다. Do you like the blue shirts or white one? 너 파란색 셔츠를 좋아해? 또는 하얀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I prefer the blue one. 나는 파란 것이 더 좋아. 파란 것이 더 좋아. Really? 그래? Really? 정말로? 그냥 우리는 정말로 가야 돼. 뭐 그래? 예, 그래? 이런 거 해당하지? 그래? Yes. The blue one looks nice with your eye. 그 파란색이 looks nice with your eye. 네 눈과 잘 looks nice. 눈과 같이 근사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 색깔하고 잘 어울려. 아마 그 사람이 블루 아이를 가지고 있는 매죠. 그러니까 눈도 블루고 그 다음에 셔츠도 블루면 잘 어울린다 이 말이죠. 흰 거보다. 그래서 사실은 하얀 것은 모든 색에 다 어울리니까 하얀색과 검정색을 무채색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모든 것과 다 어울리지만 이 사람은 지금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거다 하고 한번 연습 보겠습니다. 밑에는 we can go cycling or swimming. cycling은 이제 자전거 타는 거죠. 자전거 타는 것과 수영하는 거. 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할 수가 있어. Which do you prefer? 그 중에서 뭘 하고 싶어? I prefer cycling. 나는 cycling을 했으면 좋겠어.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어. Me too. 나도 그래. Me too. 나도 그래. The kids like swimming though. 하지만 애들은 뭘 좋아하지? 수영을 좋아하는데. The kids like swimming though. 우리 집 어른은 뭘 하기로? 사이클링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토를 다는 거죠. 그런데 애들하고 좀 같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애들은 뭘 좋아하는데? 수영을 좋아하는데 하고 좀 아쉬워하는 거죠. 그랬더니 비가 오케이. 그래. 좋아. Let's go swimming then. 그러면 수영하자. 수영하자 그랬더니 A가 이제 다른 안을 내놓습니다. How about we go cycling and then swimming? 자, 그럼 사이클링을 먼저 하고 그러고 스위밍을 하면 어때? 그랬더니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선호가 있죠? 뭘 선호하니까 스위밍인지 사이클링인지. 자, 그러면은 파트를 나눠서 역할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B가 되어 보십시오. 자, Do you like the blue shirts or the white one? 어, really? 그죠? 아, 지금 한번 따라 읽는 걸안 했네요. 한번 이제 따라 읽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처음부터. Do you like blue shirts or white one? I prefer the blue one. Really? Yes, the blue one looks nice with your eyes.네, 아래 것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We can go cycling or swimming. Which do you prefer? I prefer cycling. Me too. The kids like swimming though. Okay, let's go swimming then. How about we go cycling and then swimming? Good idea. 자, 다시 아까 하던 걸 해봅시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그럼 B를 하십시오. Do you like blue shirts or white one? Really? Yeah, 두 번째 문단요. We can go cycling or swimming. Which do you prefer? Me too. The kids like swimming though. How about we go cycling and then swimming?
됐죠? 그럼 이번에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아, A, start. I prefer the blue one. Yes, the blue one looks nice with your eyes. 다음 거, A. I prefer cycling. Okay, let's go swimming then. Good idea. 아주 좋게 결말이 났죠. 네, 다이얼로그 2. 이번 다이얼로그는 더 짤막짤막합니다. 아, 보십시다. Which would you rather have? Rather have는 have는 뭐 음식을 have 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다를 eat, eat hamburger, eat taco 하지 않고 have hamburger, I'd like to have hamburger, 햄버거를 먹고 싶으면 have를 씁니다. eat라고 하지 않고요. Which would you rather have? Rather는 이제 어떤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는가를 물어볼 때 쓰는 얘기입니다. Which would you rather have? 뭘 더 먹고 싶어? 다 먹고 싶겠죠? 그 중에 더 먹고 싶은 게 뭐야? Which you should rather have? Burgers or taco? Burgers는 햄버거를 줄여서 burger라고 그러고요. Burgers or taco? Mexican taco 있죠? Burger고 taco고 뭘 더 먹고 싶어? I'd rather have burger. 나는 버거가 더 먹고 싶어. I'd rather burger. 버거가 더 먹고 싶어. Okay. Would you prefer chicken, beef, or veggie burgers? 자, 버거도 햄버거도 제일 많은 것이 이제 beef가 있고 그 다음에 치킨 있죠? 치킨 햄버거, beef 햄버거 그 다음에 요즘 채식 주제들 때문에 veggie 햄버거, 야채 햄버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는 뭘 선호해? Would you prefer chicken, beef, veggie burger? 너는 닭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하고 야채하고 어떤 버거를 더 선호해? 그러니까, I don't have a preference. 나 특별히 뭐 선호한 거 없어. How about you? 너는 어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그랬더니 A가 I like chicken burger. And better than beef burger. A better than B. 하면 B보다 A죠. 나는 소고기 버거보다는 뭐가? 치킨 버거를 더 좋아해. I don't really like a veggie burger. 그런데 뭐는 싫어해? 야채 버거는 정말 싫어해.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which would you rather have? 거기로 잠깐 쉬어야 됩니다. Which would you rather have? Burgers or tacos? Which would you rather have, burgers or tacos? I'd rather have burgers. Okay. Would you prefer chicken, beef, or veggie burgers? I don't have a preference. How about you? I like chicken burgers better than beef burgers. I don't really like veggie burgers. So,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start. I'd rather have burgers. I don't have a preference. How about you?
매지버거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짧은 거 하나 더 해보십시다. Do you prefer coffee or tea? 너 차를 더 좋아해? 커피를 좋아해? 커피를 더 선호해? 차를 더 선호해? 그 말이죠. 커피를 더 좋아해? 차를 더 좋아해? 그랬더니 Either is fine. Either is fine. Either는 A, B가 있을 때 어떤 거건 다 좋아.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Let's have tea then. Then은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then let's have tea 할 수도 있고 let's have tea then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차를 마시자. 그랬더니 B가 but you like coffee better than tea, don't you? 그런데 너 뭐보다 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지 않아? 안 그래? Don't you? 안 그래?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A가 no, 아니야. I actually prefer tea over coffee on a rain day. 나는 비가 올 때는 커피보다 차를 더 선호해. 비 올 때는 뭐보다 커피보다 차야. 자기 이제 선호주 정말 이것이. Okay, then let's have tea. 좋아. Then 그렇다면 in that case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let's have tea. 네가 그렇다면 좋아. 차를 마시자. 지금 나는 차를 좋아하고 상대방은 커피를 좋아해서 자기가 지금 물어본 건데 의외로 차를 마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한 거죠. 왜 차를 마시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나는 비 오는 날은 차가 좋아. 잘 됐다. Okay, then let's have tea.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결말이 됐습니다. 됐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Do you prefer coffee or tea? Do you prefer for 스트레스를 주고요. Do you prefer coffee or tea? Either is fine. 그때 body language는 이렇게 되겠죠? Either is fine. 뭐든지 상관없어. Let's have tea then. Let's have tea then. But you like coffee better than tea, don't you? No, I actually prefer tea over coffee on a rainy day. Okay, then let's have a tea. Okay,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Either is fine. But you like coffee better than tea, don't you? Okay, then let's have tea. 그러거나 let's have tea then 할 수도 있고요. then 앞에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죠. useful expression. 이런 preference를 얘기할 때에 expression preference 이런 선호를 갖다 표현할 때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문장들입니다. 우선 문법의 그런 형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like, prefer, 그 다음에 would rather 세 가지가 있습니다. like는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는 뭘 좋아한다. prefer는 이제 뭐과 무엇이 있을 때 어떤 걸 더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like도 A와 B 중에서 나는 A를 더 좋아한다 하면 선호가 되죠. preference는 이건 틀림없이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뭘 선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개 중에서 뭘 선호하는가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would rather는 미래에 대한 그런 선호인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앞으로는 뭘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고 싶은지 타코를 먹고 싶은지 그 다음에 스케이팅을 하고 싶은지 보울링을 하고 싶은지 스테이크를 먹을 건지 치킨을 먹을 건지 나는 뭐보다 이거보다 차라리 이것을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이것을 하겠다 또는 이것보다는 저것을 하겠다 하는 미래에 그 선호하는 것을 표현할 때 would rather를 씁니다. would rather. 그럼 like를 쓸 때는 like noun A. 그 다음에 preference 얘기할 때는 better than noun B. 두 noun을 하면은 noun B보다 noun A를 선호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I like coffee. 나는 그냥 가로 있는 것이 없는 경우죠. 지금 가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I like coffee 또는 I like tea. 아무거나 I like apples. 예? I like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자기가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무엇을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Like는 better를 씁니다.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나는 차보다 커피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like ing. ing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동명사라고 하죠.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다가 동명사. 영어로 gerund라고 합니다. gerund라고 그러는데 동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bowl. bowling 하는 걸 bowl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bowling 이렇게 합니다. bowling. 보울링 하는 거, 명사, 보울링, 보울링. 그 다음에 스윔, 수영하다죠? 수영하다. 거기다 ing를 붙여서 스위밍 하면 수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윔 하면은 그냥 수영 이렇게 하나로만 될것 같죠? 그런데 영어는 스윔 하면은 그게 명사도 되고, 뭐도 되고, 수영하다도 됩니다. 수영하다. 그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차이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사에다 뭘 붙여서 ing를 붙여갖고 명사도 만들고 제런드죠 제런드 그 다음에 prefer는 이제 prefer 그랬죠 prefer A 나는 무엇을 선호한다 하면 A를 선호한다 그 다음에 B보다 A를 선호한다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over 아까 like는 better죠 A better than B 그런데 preference는 뭐 over 뭐에 비해서, 어? 뭐에 비해서 이것을 더 좋아한다. Else, I prefer coffee를, I prefer coffee over tea. 차보다, 무엇을? 커피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prefer A over B. 그 다음에 prefer, 아까 ing가 있었죠? 동명사, gerund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prefer bowling. 나는 볼링을 더 좋아해. 볼링을 선호해. I prefer bowling to swim. 이것은 이제 over가 아니라 제런드를 할 때는 to. bowling to swimm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문법이니까요.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would you rather 그 다음에 동사를 씁니다. 동사. 아까 동사는 뭐또 동명사에 그 동사도 쓰고요. Would you rather go bowling or skating? 아까 ing가 있었죠? bowling, skating, bowling하고 skating, 뭘더 하고 싶어? I would rather go bowling. 나는 bowling을 더 하고 싶어. Would you rather have steak or chicken? 너 스테이크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어? I would rather have steak.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스테이크가 더 먹고 싶어. 이렇게 어떤 선호를 표시할 때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like, prefer, would rather. 야, 여기 나온 문장들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like, I like coffee.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I like bowling. I like bowling better than swimming. I prefer coffee. I prefer coffee over tea. I prefer bowling. I prefer bowling to swimming. Would you rather go bowling or skating?
I would rather go bowling. 'Would you rather have a steak or chicken? 'I would rather have a steak.' 우리나라 사람은 뭐 스테이크 먹을래, 치킨 먹을래 하면 대부분은 뭐 스테이크 먹는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스테이크를 먹을 건가, 치킨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런 선호를 결정할 때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hen, than과 then, then.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then 하면 좀 입을 벌려서 a 발음을 하고, 이건 e니까 then 입을 좀 다물고 발음을 하고, then. 다 혀를 갖다가 위아래 이빨 사이에다 집어넣고 the 발음을 해야 됩니다. then. 됐죠? 그러면 then이라는 것은 뭘 비교를 할 때, A then B, A then B, 그렇죠? I like reading better than writing. Like는 better를 쓰라고 그랬죠? I like reading. 나는 읽기를 좋아한다. Better than writing. 쓰기보다. 나는 읽기를 좋아한다. 뭐보다? 나는 쓰기보다 읽기를 좋아한다. I like skiing better than snowboarding. 나 스노보딩, 보딩을 타기보다, 보딩을 하기보다 스키 타는 걸 좋아한다. 스노보드 타는 것보다 스키 타는 걸더 좋아한다. 그런데 then은 뭔 말이냐면, in that case, 그렇다면, 또는 다음에는 두 가지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you don't like writing. 너 쓰는 거안 좋아하지? then, 그렇다면, You read and I write. 네가 읽고 내가 쓸게. 그렇다면 in that case죠. Let's go skiing first. 자, 스키 타러 먼저 가자. 스키 타러 먼저 가자. Then 그리고는 next죠. 그리고는 we'll go snowboarding. 그러고는 스노보드 타자. 스키 먼저 타고 그러고 나서 스노보드 타자. 그러니까 A라고 then, 그러고 be를 하자 할때 then을 쓰고요. 그 다음에 better하고 much인데, 우리가 better를 넣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I like better 그러라고 그랬죠? I like better. 그런데 prefer는 better를 쓰지 않고 prefer는 much를 씁니다. much. 그러니까 I prefer coffee. I prefer coffee better. 이렇게 prefer에다가는 better를 쓸수 없고요. 그 다음에 I like coffee. 다음에는 better를 씁니다. 그런데 예, prefer는 much를 씁니다. I much prefer coffee 그럽니다. I prefer coffee much가 아니라 I much prefer coffee. 조금 생소하죠? 자꾸 들어봐갖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I much prefer coffee. 그런데 여기서 I much like coffee라고 하지 않습니까? Like는 뭐예요? Better라고 그랬죠? I like better.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much prefer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일 것이고요. 근데 like라는 말을 쓰는데, like는 better를 쓴다. like에는 better를 쓴다. like에는 much를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호를 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든지 중식하면 나는 짬뽕 먹지. 개심씨 먹이 뭐 짜장 먹지 않아. 그 사람 특별한 딱 선호가 있는 거죠. 나는 매워서 짬뽕은 싫어. 언제든지 짜장 먹어. 그렇죠? 어떤 사람 뭐 죽으나 사나 나는 커피야. 커피가 최고야. 왜 티를 마셔? 야, 커피는 카페인이 너무 많으니까 티 마시자. 그래서 사실은 티에도 카페인이 많습니다. 우리가 티에는 카페인이 적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종류에 따라서 차나 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카페인이 있는데,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어떤 특별히 선호하는 것이 없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할그 표현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I don't care, I don't care. 나는, 이것을 먹을 것인가, 저걸 먹을 것인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시할 것이, 나는, 뭐든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그 말이죠. I don't care. Do you want coffee or tea? 너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그러니까 I don't care.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어. 말이죠. 그 다음에 I'm not picky. picky라는 건 아주 까다로운 거죠. 선택에. 애들이 음식 먹을 때 편식하는 걸 picky라고 합니다. My child is very picky. He doesn't eat onion. 그런 파를 양파를 먹지를 않아. 그걸 picky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do you want coffee or tea? I'm not picky. 난 까탈스럽지 않아. 그뭔 얘기? 뭐든지 상관없어. 나는 이것을 먹겠다, 저것을 먹겠다, 그러니까 까탈 부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말로 할 때는 뭐든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어요. I don't care도 마찬가지고, I'm not picky도 마찬가지고, 뭐든 좋아, 뭐든 상관없어, 뭐든 좋아,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either is fine. either는 A하고 B가 있을 때, A나 B 중에 어떤 것이든 좋다고 말이죠. 아, 모두 좋아. 둘다 아무거든 좋아.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 개가 I don't care, I'm not picky. 이건 조금 informal한 거, 격식을 좀덜 갖춘 것이고요. Either is fine. 하면 좀 품위 있게 격식을 갖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Either is fine. 뭐 아주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좀더 격식을 갖춰서 얘기할 때는 Either is fine. 일반적으로는 I don't care입니다. I don't care. I'm not picky라고 하는 건좀 특별히 하는 얘기고요. I don't care 아니면 either is fine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은 it doesn't matter입니다.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to me. 나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 뭐시? 커피를 더 좋아하는지 티를 더 좋아하는지 그 답을 고르는 게 문제가 되지. 이건 아주 포멀하게도 쓸수 있고 인포멀하게 쓸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it doesn't matter to me 하면은 언제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Do you want coffee, tea? 또 하나 더 보태서 juice?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주스 마실래? 하니까 It doesn't matter to me. 나는 뭐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제일 좋은 말은 여 중에서 뭡니까? It doesn't matter to me. 그건 informal, formal 다쓸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친구끼리 할 때는 I don't care 하면 되고요.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려면은 either is fine 격시차에서 얘기하려면 either is fine 그세 개를 좀 해두시면 I'm not picky는 그러게 그것이 I don't care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말고요 여러분이 뭐 I don't picky라는 말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쓸 때는 it doesn't matter to me 하고 그 다음에 I don't care either is fine 뭐 별로 쓸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번 앞에서 그런 formal한 거, informal한 거, 그 다음에 no preference, 선호가 없는 것들을 공부를 했죠? 그럼 이것들을, 대화들을 보고 이것이 formal한지 informal한지, preference인지 no preference를 한번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합니다. What would you rather do? Dine or eat out? Dine은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죠? Dine. 집에 있는 식당을 뭐라고 합니까? Dining room 그러죠. Dining room. 그 다음에 저녁 먹는 걸 dinner 그러죠. Dinner. 이게 전부 다 dine에서 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at out은 밖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dine은 집밥 먹을래? Eat out. 외식할래? 그 말이죠. 너 어떤 걸 선호해? 집밥 먹을래? 집에서 밥 먹을래? 외식할래? 그랬더니 I'd prefer to dine. Dine in. 이제 집 안에서 먹는 거니까 dine in, please. 나는 집에서 먹을래. 나는 집밥 먹을래. 하는 거고요. 이건 뭡니까? 선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호가 있죠? prefer, dine이라고 그랬으니까 선호가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formal한 거도 informal한 거좀 섞여 있죠? 좀 점잖은 그런 분위기가 들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coffee or tea? 이건 그냥 아주 informal하게, 그냥 격식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뒤에, want a coffee or tea? I don't care. I don't care. 그랬죠? 아까 그래, formal했어요, informal했어요. 그 informal하게 했죠? 그 다음에, I don't care 했으니까, preference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preference가 없죠? 뭐든 좋아. preference가 없는 겁니다. informal하고 preference가 없는 그런 케이스고요. 3번은, do you want the red one or black one? 너 검정색, 빨간색, 검정색, 어떤 게더 좋아? 빨간 거도 검정 거도 뭐가 더 좋아? 이제 옷을 골랐으면 빨간 게 있고, 검정 게 있어. 나 이거 빨간 거, 검정 거 어떤 게더 좋아? 그러니까,
I'm not picky. 뭐예요? 나는 거기에 까다스럽게 나는 빨간 게 좋다. 감정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뭐든 좋아. 그랬죠? 뭐든 좋아. 이건 뭐예요? 선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do you want? 그랬기 때문에 would you like? 뭐 이렇게 한다면은 formal하지만 do you want? 내가 informal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informal, no preference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에 4번 would you prefer the window or aisle seats, sir? Would you prefer 어떤 걸더 선호하십니까? The window. 이건 이제 비행기 탈때꼭 물어보는 것이죠. 티켓팅 할 때, 창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통로 쪽입니까? Aisle이 아니라 S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aisle, seat 좌석이죠. Window seat, aisle seat. Would you prefer the window or aisle seats? 그랬죠. 뭐예요? 이건 아주 포멀하게 점잖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I am fine with either. 이것이건 저것이건 다 좋습니다. 뭐예요? 프리퍼런스가 없는 그런 포멀한 표현입니다. Green or black? Green or black? 자, 초록색? 검정색? 이건 아주 인포멀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black, 검정색, it goes you, 하진. 자기가 이제 나한테 자 초록색, 검정색 내가 어떤 걸 샀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검정색 it goes with 진. 네 진하고 잘 어울려 검정색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잘 어울리는 걸 지금 추천해 주는 겁니다. It goes with 진. 이건 뭡니까? 선호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green or black. 이건 아주 인포멀한 것이죠. 격식 없이 친구끼리 할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finally 마지막으로 Do you prefer white one over whole wheat toast? Do you prefer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밀가루, 그 다음에 백미, 그 다음에 백설탕, 그 300이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밀가루에 이제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특히 안 좋고, 특히 하얀 밀가루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건강을 생각해서 통밀이죠? 통밀. 통밀을 whole wheat 토스트라고 합니다. 통밀 토스트. 흰 토스트를 먹을래? 통밀 토스트를 먹을래? 뭘더 좋아해? 그러니까. I actually prefer multigrain if you have. 만약 네가 그게 있다고 그러면은 나는 actually 실제는 prefer multigrain. multigrain 여러 가지 곡류를 섞어놓은 거예요. 다곡류죠. 여러 가지 곡류를 섞어서 만든 그런 빵으로 토스트를 해주는 걸 좋아해. 이건 뭐예요? 선호가 있는 것이죠. 선호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뭐 친구끼리 인포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첫째 생각해야 될건 내가 이걸 점잖게 얘기해야 될 것인지 점잖게 얘기할 때는 could you, would you 이렇게 will you, will, can you, will you 하면은 그냥 인포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걸 점잖게 하려면 would you, could you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끝에다가 이제 sir를 붙이거나 ma'am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좀더 formal한 그런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either is fine 이런 건좀 포멀하다고 그랬죠. I'm not picky. I don't care. 제일 좋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It doesn't matter to me. It doesn't matter to me. 그럼 뭐 포멀하게도 되고 인포멀하게 되니까. 제일 좋은 답은 여러분이 외쳐야 될건 It doesn't matter to me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호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 뭐라고요? I don't care 라고 하면 되고요. 그걸 좀더 고급지게 하려고 그러면 either is fine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짧은 그런 레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Can I? 여러분은 이것을 할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만약에 할수 없다고 그러면 그걸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다시 이 동영상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정지시키십시오. 정지시켜놓고 그 화면을 봐갖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됐다고 그러면 다시 스타트해서 켜기 해가지고
다시 동영상이 시작되도록 하고 시작을 다시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정지하고 시작하고 그게 이게 인강, 사이버 강의 아주 좋은 점입니다. 얼마든지 몇 번이든지 다시 자기가 모르면 알 때까지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가도 정지시켜 놓고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일반 클래스에서는 그렇게 못 하죠. 한번 강의를 쭉 번역을 하면 끝나버립니다. 강의를 한번 하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60명 있으면 강의는 그 중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그 중간에 20, 30명은 적절한 강의였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상위 공부 잘하는 애들 한 10명 정도는 에이 이번 시간 괜히 와서 시간 낭비했네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바닥에 있는 한 10명 정도는 아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사이버 강의라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냥 스킵 건너뛴다고 그러죠? 또는 스킵 아 이거 볼 것도 없네 내가 다안 해요 하면은 그안 보면 됩니다. 스킵 해버리면 돼요. 건너뛰어버리면은. 그런데 아이고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10번을 봐도 100번을 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할 때까지 보고 그다음에 더 좋은 점은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니죠. 보다가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그 연습을 하고 또 다시 시작 버튼 누르고 연습하고 이렇게 이것이 사이버 강의의 그런 장점이라 앞으로 미래에 이런 학교 교육의 대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될 거라고는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 다음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할수 있는가 하면 점검을 해보십시오. Ask someone about preference. 어떤 사람한테 뭘 선호하는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Do you prefer? Do you prefer tea? Do you prefer tea or coffee? 물어보면 되죠. 그건 쉬우니까 아마 다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an I state a personal preference? 내가 뭘 선호하는가를 진술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죠. 뭐라고 하면 돼요? I like coffee. 또는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그렇죠? 아까 better를 쓰라고 그랬죠? 그러든지 또 뭐를 쓰라고 했어요? I prefer coffee. 하면 된다고 그랬죠? I prefer coffee over tea, 그랬죠? I prefer coffee over tea. 그 다음에 gerund도 있었죠? 형용사도. I prefer bowling. 그건 뭐였어요? To skiing, 그랬었죠? 제란드일 때는 to를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자기 개인적인 선호를 진술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거 말하면 되지 사실은. Express that I have no preference. 내가 뭐 선호는 없다는 걸 의견 표시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건 It doesn't matter to me. 하라고 그랬죠? It doesn't matter to me. 그렇다면 I don't care. 좀 점잖게 Either is fine.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뭐, I'm not picky. 뭐, 그런 말을, 뭔 말인지 알아들을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할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I'm not picky 같은 것은. 그 다음에, express preference in formal and informal situation. 좀더 이런 격식을 차릴 때, 또는 격식 없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호를 할수 있는 거. 아까 그랬죠? I'll or window seat, sir 하면은 either is fine 하면 좀더 포멀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informal인지 formal인지 다 같이 쓸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It doesn't matter to me 같은 거였죠? 그 다음에 pronounce prefer and preference. 아까 prefer하고 preference 발음이 쉽지 않았죠? prefer는 어디에 액센트가 있습니까? second syllable, 두 번째 syllable에 있습니다. prefer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preference는 세음절인데 실상 발음할 때는 뭐 어떻게 돼요? preference에서 두 음절로 돼가지고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preference. 이건 뭐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prefer, preference 이렇게 발음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Finally,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n and then. Then은 뭐예요?
A, then B이면 B보다 A가 말이죠. 그 다음에 then,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사이클링을 하고 보울링을 하자 뭐 이렇게. Then I like a B better than T 이렇게 비교를 할때 then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또 다음에는 할 때는 then을 쓰는 것을 then과 then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자기 선호를 분명히 의견 표시로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뭘 선호하는가도 물어도 보고 상대방이 뭐에 대한 선호가 있구나 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